야, 형 머리 자르니까 아주 샤프해 보인다. 그래? 어. 야, 여기 진작 자를 걸 그랬다. 아주 그냥 머리가 없는 거 같아.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머리 잘라라 잘라라 그래도 안 잘라주니 왜 갑자기 많이 변했냐? 오늘 서빙을 하는데 손님 탁자에 머리카락이 탁 떨어지잖아. 어찌나 죄송한지 퇴근하는 대로 바로 미용실로 달려갔어. 얼라? 얼라? 기념사진 한 장 찍어. 자, 시준아. 형 어때? 면회색 웃는 거 봐. 나 얘 웃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는 거 같아. 어? 야, 얘가 나랑만 있을 때 진 빼지. 어? 식구들 들어와 봐라. 내가 언제 보챘냐. 나 잘 먹고 잘 놀고 있었다. 어? 속 하나도 안 썩인다 그러고 표정 연출 안 되니까 그냥 얄미워 죽겠어. 아유, 그래도 얘 정도면 수월한 거야. 아유, 맞아. 에, 시준아. 어. 진짜. 근데 뭐 하는 거야? 어, 문제네. 에이,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는데. 어? 문제 좀 풀잖아. 야, 애들은 융단 폭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. 틀린 문제 설명해 주지? 며칠 있다 그 비슷한 문제 내면 또 틀려요. 그냥 손이 저절로 풀리게 세 번, 네 번 반복시켜야 돼. 그렇게 써가지고 이거 복사하게? 어, 이것도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다. 아니, 남의 돈 받고 가르치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야지. 저 보리살 넘친다, 보리살. 뭐 그거 쌓는 거야? 어어어! 아유! 뭐 이래야지 부들부들해진대. 우리 형 살린 거 다 됐어. 야, 누가 아니라냐. 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른다. 아유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 지우. 형 없어? 어디 나갔는데? 여기 서점에 갔는데? 여의 서점? 그렇겠지 뭐. 알았어. 저 술 마셨구만. 멀쩡한데 뭘 마셔? 술 냄새 났어. 야, 내 코가 개코 아니냐? 못 만났어? 아니? 뭐 왔었어? 어! 알코올기가 알딸딸해가지고 그런 형 찾더라고. 알딸딸하진 않았어. 아니 그래서? 어! 뭐 서점 갔다고 그랬더니 여의서점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가득. 저기 보니까는 지가 술 마셔가지고 운전 못하니까 형 보고 대신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온 거야. 아 가지마! 길 어긋나! 여보세요? 저기 장의사 가서 알아봤는데요.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날짜 잡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날짜 어디서 잡아요? 뭐 보는 데 가서 잡으면 된대요. 며칠 쉬래니까 나왔어. 그냥 움직이는 게 나아요. 이런저런 생각 없고. 식당 음식 말고 뭐 좀 입맛 돌게 먹고 싶은 거 없어? 없어요.
부모님들 묘에 가는 거 일요일 날 너무 빠르지 않아? 글쎄, 그게 시골씨가 알아보니까 날짜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 날짜나 막 하는 거 아니라고. 맞아, 그렇겠네. 어디 가서 보죠? 혹시 아는 데 있으세요? 여기 한번 가봐. 형 만났어? 아니. 호바 어긋난다니까. 너 머리 잘랐니? 응. 훨씬 낫다. 그렇지. 아직 진짜 잘랐지. 아유, 어서 와 우리 딸. 어, 여태 다빙했냐? 아니요, 약속 있었어요. 욕조에 물 받아놓을게.